잘했어요. 이 정도면은 노래는 할 수 있어요, 무대에서. 네, 왜냐하면 아니, 네. 마이크가 네. 이제 마이크 이제 녹음할 때 여기서 연습할 때 하는데 네. 이제 테스트하니까 근데 크게 나와요 볼륨을. 네, 엄청. 무대에서 아예... 소리가 적게 나오면은 네. 저기 저 엔지니어가 네. 이렇게 볼륨을 더 올려준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무대 올라갈 때 그런 거요. 내가 목이 좀 안 좋은데 볼륨을 좀 올려주시오. 네. 크게 나오지. 네. 그리고 이 노래를 다 보통 남자 키, 예. 여자 키 이렇게 맞춰서 부르잖아요. 예. 근데 네 키 차이가 나거든. 예. 그런데 만약에 목소리 안 좋은 사람은 한 키 이상, 두 키 예. 이상 내린단 말이에요. 예. 상태 봐가지고 이제 한 키 내려도 되는 것도 있겠네. 예. 그러면 목소리가 굉장히 편하지, 박일라이 마냥. 예, 그렇죠. 박일라이 막 내리잖아요, 전부 다. 다 예. 내려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노래는 하는 데 이상이 없었어요. 예. 우리 박일남 선배도 내 해병대 선배고 예. 우리 남진 선배도 해병대 선배고 예, 그러니까 남진... 진성남 선배도 우리 해병대 선배고 그렇죠. 태원 선배도 우리 해병대 선배고 예. 알죠 태원 예. 예. 그러니까 다 우리 해병대 선배도 유남기 선배도 우리 해병대 선배고 회장님 그 갈대 순정 한번 불러볼게요 갈대 순정? 예. 갈대 순정은 저기요 박일남 선배님 예, 박일남이 대원 노래도 제가 반대로 불러요. 노래는 잘하시는데? 아니요, 이거 그 어렸을 때 그 귀로 이렇게 듣고 막 노래를 배웠어요, 그냥 막장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가수가 꿈이었는데 네. 그 뭐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때가 이러셨으면 김은경 작곡가 그 사무실까지 찾아갔었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피아노로 반주니까 아예 안 맞은 거예요. 지금 그 식으로 오면. 어떤 반주로 오면 잘 맞아요, 국적분으로. 안 맞지? 피아노로 하면? 예, 전혀 안 맞더라. 그래서 그냥 나올 피아노. 자, 우리 박일남 선배님 노래 부릅니다. 예. 이제 노래 고르기 전에 이제 목소리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. 노래 작사하고 내가 해놓은 거 하나 고르기 전에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.
잘했어요? 아,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안 나오네. 아예 안 나오네. 큰일 났어. 아, 노래 너무 잘해. 목소리까지. 아, 그건 너무 잘한 거야.